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의 나쁜 습관을 고친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한 편을 시작으로 하여 해장국집 외상 손님을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은 아주 부유한 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모두 인물이 출중하고 학식도 높아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이 그야말로 1등 신랑감들이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머니가 문제였다. 성미가 아주 고약하여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고 못 살게 구는지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닥달을 견디다 못해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집을 나가 버렸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 참다가 끝내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들볶기 시작하여 가진 핑계를 들이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괴롭혀 도무지 시집 온 여자들이 견딜 재간이 없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론이려니와 아직 총각인 막내 아들까지도 그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도 나이 스물이 넘도록 섹시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 즈음 이웃 마을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양반 집안이었으나 가난하였고 온순한 효녀였다. 어느 날 그 처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에 박부잣집에서 막내 며느리감을 지금 찾고 있다던데에 저를 만 그 집에 시집 보내주이소. 아니 야가 시방 무슨 소리 하는 기고? 아, 네가 그 집 소문도 못 들었나? 그 집에 며느리로 시집 갔다가는 그 시어머니 등살에 단 하루도 전드기가 힘들다 쿠더라.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는 꺼내지도 말거라. 아, 어머니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음께네. 아무 걱정 말고에 그냥 그 집에 시집 보내주이소. 아, 우리도 맨날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단단히 딸이 결심을 하고서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부모로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결혼할 의사를 전하자 행여나 아들이 청각 귀신이 될까 전전긍긍하던 박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딸을 주겠다니 받기는 하겠다만 우리 형편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구만. 그러나 저러나 그 아기도 마누라 등살을 며칠이나 견딜지원. 이었고 길이를 정하여 박부자의 아들과 가난한 집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드디어 새색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예, 아가! 예, 어머니! 저 부르셨어예? 너 저기 좀 보거라! 저 문간 옆 포도나무에 줄기가 꺾여 있잖니! 우리 집 아들들이 저 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저 포도 줄기를 꺾을 사람이 이 집에서는 너 말고 누가 있겠니?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인데예? 제가 뭐 때문에 저 포도나무 줄기를 꺾겠습니까? 뭐야? 얘가 거짓말까지 해대며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말대답이네. 못된 것 같은 일하고. 아, 어머,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깁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지속되자
어느 날부터 새며느리는 무슨 단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인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였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 청소 그리고 시댁 식구의 뒷수발에 집안 대소사를 묵묵히 잘 챙겼다. 그렇게 집안 살림을 야무지고 빈틈없이 차고 나가니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질을 부리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저 주전자며 그릇에 찌든 때는 언제 벗길 것이냐? 그리고 요즘 빨래를 어떻게 하길래 옷들이 저 모양이냐? 엥, 칠칠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심지어 삿대질을 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었다. 내 인연! 이런 살림 솜씨로 우리 집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였다. 아무 말도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의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더니 부엌 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쳐버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에 놀란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일어나며 고함을 쳤다. 아니 이년이 사람 잡네, 사람 잡아.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한테 덤벼들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확 내팽겨쳤다. 그 기운이 천하장사처럼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전혀 힘을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전현 좀 보게. 전현이 감히 시어머니를 치네. 시어머니는 발악하듯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태연하게 제 할 일만 묵묵히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때마침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더욱 발악을 하였다. 아 글쎄! 글쎄 전현이 세상에 사람을 치네! 전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못 살지! 전현을 당장 내쫓 끓여! 그러자 남편과 아들들이 한마디씩 하였다. 아이고 네 어머니가 또 시작이군!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이제 더는 눈뜨고는 못 보겠네요,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하소연하며 입에 거품을 가득 물었지만 식구들은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얌전하게 식구들 상을 차려서 내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드이소. 오냐? 네 어머니 저러는 것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젊은 너가 꾹 참으려무나 아가. 알았지? 예, 아버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시어머니는 하도 분해서 몸을 파르르 떨며 팔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헛일이었다. 그 뒤로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며느리를 못 살게 닥달한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보기 좋게 패대기를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겪은 시어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여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관기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제 새며느리가 점점 무섭기까지 하였다. 어쩌다가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얘야, 됐다, 됐어. 저리 가거라, 저리 가래두. 하며 손사래와 함께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집안 대소사며 모든 일을 며느리에게 맡겼다. 며느리는 지성껏 시부모를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맵시 있게 꾸려나간 어느새 그렇게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집안 사람들이나 동네에서는 며느리 칭찬이 입에서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보다도 특히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했으며 정성껏 섬겼다.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남게 되었다. 어머니, 이것 방금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어예. 이것 좀 잡수어 보이소. 아가 알겠으니 거기 두고 얼른 나가 보거라. 조선시대에 남문안 어느 탁조 장수가 가게를 개점한 첫날이었다. 백성들의 성내 통행이 시작되는 바로 즉시 문을 열고 등불을 걸었다. 한 상주가 혼자 들어와서 주문을 하였다. 여기 시원한 해장국에 술 한잔 주시오. 곧바로 상을 차려 나가니 그는 훌쩍 마시고는 또 청했다. 해장국 한 사발하고 여기 술 한잔 더 주시오. 주인이 얼른 내가니 또 쭉 들이켜고는 말했다. 그런데 주인장, 내 가진 돈이 없어. 이 다음에 꼭 갚으리다. 아무렴 어떻겠수? 자주 들려주시오. 그 상주가 가게를 나간 후 술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주인은 진종일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장사를 하였다. 그 이튿날도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등불을 내걸자 또 그 상주가 들어와서 어제와 똑같이 행동했다. 여기 탁주 한잔하고 해장국 한 사발 주시오. 아, 예. 오늘도 돈이 없어. 내 이담에 반드시 갚으리다. 아무렴 어떻겠수? 또 오시오. 그렇게 상주가 나간 후로 역시 술꾼들이 어제처럼 또 밀려 들어왔다. 탁조 장수는 그가 도깨비거니 생각하고 그 상주가 올 때마다 더욱 각별히 대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주가 돈 200냥을 들고 와서 말을 하였다. 이거 받으시오. 외상 술값이오. 그는 종종 이렇게 했고 술장사도 한결같이 잘 되어서 주인은 1년 안에 여러 만금이나 벌 수 있었다. 어느 날 술장수가 상주에게 물었다. 네, 이 술장사는 치우고 달리 계획을 세워보려는데 손님은 어찌 생각하시오? 주인장 뜻대로 하시구려. 이었고 주인이 가게를 내놓으니 어느 관청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사령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 술집이 잘 나가는 데에 잔뜩 눈독을 들이며 집값을 두둑하게 지불하고 부엌 살림이며 그릇 등 모두 후한 값으로 사들였다. 사령은 술을 수십 항아리를 빚은 연후에 해장국을 끓이고 파루 즉시 등불과 함께 가게 문을 열었다. 한 상주가 혼자 들어오더니 술을 청했다. 여기 해장국에 술 한 잔 주시오. 바로 내가니 그는 훌쩍 마시고는 또 청했다. 여기 술 한 잔 더하고 해장국도 주시오. 주인이 또 얼른 차려 내가니 상주는 쭉 들이켜고는 말했다. 내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와서 꼭 갚으리다. 그 말에 술장수는 잔뜩 골이나 소리쳤다. 아니 뭐요? 오늘 새로 연 가게에 무슨 말이오? 얼른 술값을 내시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아니 이 양반이 남의 새로 낸 가게에 첫날부터 외상술이 어디 있어? 빨리 돈을 내시오. 돈이 없으면 상복이라도 잡히고 가시오. 상복을 5푼 술값에 잡힌단 말이냐? 상주의 말에 술장수는
약이 바짝 올라 맨발로 상주에게 달려가 그의 볼따귀를 사정없이 갈겨주려 했지만 상주는 욕을 연발하며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술장수는 달아나는 상주를 붙잡아 한대 치려고 뒤쫓았으나 오히려 거리가 점점 멀어져 붙잡을 수 없었다. 술장수는 끝까지 쫓아갔고 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상주가 결국 붙들렸다. 주인은 다짜고짜 대나무 갓을 벗기고 양쪽 따귀를 사정없이 갈기며 욕짓거리를 하였다. 남의 마수에 와서 돈도 안 내고 술을 양껏 마시고는 거기다가 욕까지 하다니 이 무슨 버릇이야. 너 같은 놈은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서는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상복을 벗기고 갓과 함께 끼고는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그 상주는 엉뚱하게도 한 고을의 벼슬아치 양반이었다. 제사가 많은 큰 집에 들러 그날도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혼자 귀가하다가 뜻하지 않게 망측한 변을 당했던 것이었다. 상주는 뺨이 얼얼할 뿐 아니라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자 온 집안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 영문을 물었다. 해장국 한 그릇 하러 갔는데 응급그레 어떤 놈이 달려들어 이러저러 합디다. 그럼 그 술장수 놈 소행이 틀림없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고 많은 하인을 동원하여 그 술장수를 잡아오게 하였고 갓과 상복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집안 사람들은 우선 단단히 분풀이를 한 다음 나리박자 관아로 이송했다. 관아에서는 그 술장수를 법에 의거하여 귀양을 보냈음은 물론이고 술장수는 그러는 동안 그간에 들어간 많은 비용과 또 술 한잔 마시러 가게에 찾아오는 이가 없어 그는 이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였고 패가망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다. 이 야담은 장사는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 번성하고 각박하게 쓰면 망한다는 단순한 줄거리를 가졌지만 우리의 사소한 삶에 있어서도 옹졸한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관대함은 서로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이야기는 혹독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간 가난한 집 처녀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시어머니의 길을 꺾고 살림을 맡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해져 오는 설화입니다. 이야기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기싸움 대결로 승리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성원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문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얻는 가학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부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위해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당한 며느리의 복수가 아니라 좋은 고부관계를 위하여 며느리가 만든 고육지책이었다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벌 인생이었습니다.